아, 영어 잘해야 되는데,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,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옥죄거든요. 저는 그 옥죄미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열심히 해서 이 정도로 와 있는 거죠. I'm the good example for you. 그리고 또 역시 대학교 4학년 예, 겨울방학 때 아, 나는 그건 영어, 영문학과를 나왔으니까 이번엔 언어학을 전공하고 싶다. 내가 좋아하는 대학원을 가야 되겠죠, 그죠? 왜냐하면 공부를 더 하고 싶으니까.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미 그 전년도 12월부터 겨울방학 때부터 스터디를 만들어가지고 다들 3, 4, 5 공부를 했습니다. 근데 저는 5월달부터 준비를 하게 된 거죠. 남들보다 지금 거의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늦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죠. 그래서 뭘 했냐면은 아침에 역시 7시에 도서관에 도착을 합니다. 그리고 밤에 9시, 14시간이죠. 14시간 동안에 집중, 몰입 이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. 딱 정하는 거예요. 두 번만 일어나기.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물을 적게 먹어야 돼요. 아니, 화장실을 가게 되니까 물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.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 하루에 딱 두 번 일어났습니다. 밥 먹을 때. 그래서 7시에 딱 앉고 남들이 한 달에 걸쳐 봐야 될 책을 집중도 있게 일주일에 봅니다. 그리고 그 똑같은 책을 머릿속으로 집에 가면서 버스 속에서 복습을 합니다.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엉덩이에 살짝 뾰루지도 나고요. 그런데 스스로와의 싸움, 그 싸움 때문에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. 지금도 기억하면 그 당시에 나와의 약속을 지켰던 게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고맙구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한테 합니다.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, 방송을 하게 된 것까지 살짝 더 말씀을 드릴게요. 90년 1월, 추웠고 눈이 많이 왔고 그 당시에 제가 25살이었어요. 네. 지금 다들 나이 계산하고 있나요? 자, 네. 그날 저의 기상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. 네, 몇 시에 잤냐고요? 네, 1시에 잤어요. 잠을 안 잔 거죠? 왜? 연습을 한 거예요.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. 제가 방송을 하면 와, 뭐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처음에는요,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미니멈 30번 이상 반복을 했고요. 전철을 타고 수원에서 고대까지 올라가면서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30번, 50번 이상 반복을 한 거죠. 그 어떤 누구도 타고난 재능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.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. 그게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 아침에 올라가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. 에너지가 느껴졌죠. 그래서 그날 강의를 정말 재밌고 즐겁게 마쳤어요. 그리고 그 이후에 KBS, 다른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송과 인연이 돼서 쭉 17년 정도 강의를 하게 된 거죠. 제 나름대로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힘들 때에는 저는 이걸 꼭 떠올립니다. 여러분, 추신수 선수 아시죠? 이분의 타율이 얼마나 됩니까? 잘 때린다 그러면 몇 할 때인가요? 3할 때죠. 만약에 4할 때를 때리면 이거는 야구에서 신이에요. Legendary figure. 베이브 루스나 행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4.2, 4할 2푼이었어요. 근데 이 말을 flip it over. 자, 맨 앞에 나왔던 겁니다. 따라해보세요. 손 들어보세요. 여보세요? 자, flip it over. Flip it over. 바꾸면은요, 4할 때 that means you fail 6 or 7 times out of 10. 10번 중에서 6번, 3할 때면 7번을 실수한다는 얘기죠. 이 사람이 4할 때가 되기 위해서, 전설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의 그 4할 때는요, 맨 처음에 타석에 들어서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헛스윙, 두 번째 타석 헛스윙, 세 번째 타석 헛스윙, 이게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멈추면 100% 0%예요. 타율이 없습니다. 이 사람은 실패자예요. 허나 이 사람이 10번 타석에 들어서는 마지막 네 번째 그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힘든 일이 있을 경우에는요, 아, 내가 반만 하자. 스스로한테 관대해지세요. 어떤 면에서요?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. 두려워하지 마시고요. What number you wanna focus on? 4 or 6? 여러분, 4할이라고 하는 그 4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시겠습니까? 내가 실패한 6에 집중을 하시겠습니까? It's totally up to you.